그의 흔한 아동부, 흔한 교사들의 회의 시간. 다음 주에 이제 소풍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린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고, 그리고 남산으로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떤 좀 프로그램 좋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저희 회의 몇 시에 끝나나요? 한 1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아, 늦어도 30분 뒤에는 나가야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말하지? 주제며 활동하며 그냥 우리 전사님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되겠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풍 가야죠. 아, 그런데 아, 우리 딸이 이제 고3이 되었잖아요. 아예 다음 주에 또 입시 설명회가 있어서 네, 입시 설명회 꼭 참석해야 돼서 이거 어쩌죠? 하이, 학부모로서 입시 설명회 꼭 참석해야 되는데. 아, 부장님 그러시구나. 아, 부장님이 못 나오시는 거구나. 우리 딸이 참 신앙도 좋고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 거. 작년에 우리 딸이 통신원도 회장도 하고 학대에서는 반장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쩍쩍 오르고 애기 담아 선생님 기대해 주셔서 누나 알겠습니까? 저 아이가 그때 학대에서 반장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신앙도 좋고 성적도 오르는데 아이고 우리 딸을 볼 때마다 아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다 선생님 기대해 주신 덕분입니다. 막 우리 딸은 말입니다. 막 아, 데이트 가야 하는데 갑자기 소풍 회의를 지난주에 했잖아. 지루한 회의. 전도사님은 맞장구, 부장님은 딸자랑. 아, 나라도 아무 말 안 해야 회의가 빨리 끝나지. 어디 보자. 다음 주 소풍에 우리 반 애들 다 올까? 다희, 소희, 지원이, 은율이, 나연이, 아이고, 하율이랑 지수. 소풍 가서 애들이랑 뭐 먹지? 치킨? 피자? 아, 애들 치킨 좋아할까? 회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 주 소풍에 제가 아무래도 입시 설명회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전사님 대신 우리 딸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후원도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장님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네요, 따님이 위해서. 그리고 아, 그럼 우리 부장님이 뭐 따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소풍 이야기로 그러면 좀 돌아가 볼까요? 선생님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애들 거기 말고 롯데월드 좋아하는데 믿음 생활과 상관없다고 싫어하겠지? 응, 말 안 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좀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아, 예. 선생님 근데 저희 장소가 어디였죠? 아, 저희 남산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아, 네. 아, 맞다. 남산. 저희가 9시였나요? 10시였나요? 아, 저희 10시에 가기로 했잖아요. 아, 네. 맞다. 맞다. 네. 아, 하나도 안 듣고 있어. 대박. 하나도 안 듣고 있었어.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저도 까먹기도 하고 하니까 좀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 뭐 반별로 그쵸? 반별로 식사 준비하기로 한 거잖아요. 반별로 식사 준비하고 근데 밥 먹고 나서는 또 보물찾기 하기로 했는데 그쵸? 역시 우리 전도사님 보물찾기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막 제가 시간이 벌써 1이 돼가지고 우리 딸 학원을 데려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회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교사님들 죄송합니다. 대신 전도사님 제가 후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 테니 우리 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부장님 가셔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지금 요 얘기 좀 해야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전도사님 저도 다 좋고요. 좀 약속이 있어서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두 분 가시는데 오늘 회의 더 할 수 없을 것 같고 잊지 마시고 다음 주 뭐 다음 주 없고요. 그럼 다음에 얘기하시죠. 아, 지금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회의 자료 뒤에 보면 그 작년 소풍 그 계획 그런 자료들 들어가 있어요.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카톡 보낼게요. 네. 아, 카톡 좋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연락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회의도 망했네.